안녕하세요, 뚝딱입니다. 오늘은 코다리 찜을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코다리는 사셔서 이렇게 지느러미 다 자르시고요. 깨끗이 씻어서 저는 하루 더 말렸습니다. 건조가 덜 돼서 꼬들꼬들해야 맛있어요. 500g 준비하고요. 그리고 이거는 연한고추 한 주먹 준비했고요. 파한뿌리, 파프리카 100g, 표고버섯 100g, 고춧가루 2스푼, 배즙 반컵, 진간장 4스푼, 양파하고 대파 갈은 거 반컵, 이거는 생강 원액입니다. 1스푼, 후춧가루 약간 쓸 것이고요. 참기름 3스푼, 청주 3스푼, 깨소금 1스푼, 설탕 1티스푼, 간마늘 2스푼, 조청 2스푼, 물 필요합니다. 재료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. 모든 재료는 깨끗이 씻어서 준비했습니다. 배즙, 양파즙, 간장, 생강, 마늘, 청주, 설탕. 좋죠. 고춧가루 넣을게요. 참기름. 물 200ml. 고추는 5분 후에 넣어주세요. 고추도 간이 되게끔 졸일게요. 자, 물이 거의 다 졸았을 때 이제 마지막 야채 다양 됩니다. 자, 물다 졸으면 다된 것입니다. 다 됐어요. 마지막에 깨소금 좀 넣어주시고요. 접시에 한번 담아볼게요. 오늘의 요리 완성되었습니다.